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토끼 먹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는데 이게 또다시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준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한 길거리에서 굶주린 시민들이 버려진 음식들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식량난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동물원에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 훔쳐가는 사건도 잇따를 정도입니다. 올해 초엔 전체 베네수엘라 인구의 4분의 3 정도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8.7kg이나 몸무게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식량 부족에 따른 원성이 커지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토끼 먹기 운동을 꺼내들었습니다. 번식력이 강한 토끼를 소나 돼지 대신 식용 목적으로 길러서 부족한 동물 단백질을 섭취하자는 겁니다. Para el tema de la proteína animal, que es un tema tan importante, ¿verdad? Se le planteó en el equipo. Y se aprobó iniciar un plan conejo. 문제는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에게 토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함께 잠을 잘 정도로 친숙한 애완동물이라는 겁니다. Aquí no. A mí no me gusta. Yo los aquí se está criando es para uno entretenerse con ellos y cuidarlos. Porque los animalitos 야권 지도자들도 마두로 대통령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토끼에게 줄 사료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설익은 대책으로 불신만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